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킬리의 신스원 리버스 어택 퍼즈 웨이브 제네레이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리의 신스원은 연주자의 기타 소리 외에 퍼즈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필터와 블렌드 컨트롤로 손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재생하는 듯한 리버스 수혜 효과부터 스타워즈 광선검 소리 같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네요. 필터 컨트롤은 생성되는 웨이브 파형의 톤을 변형할 수 있으며 외부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여 와우와 같이 발로 제어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킬리의 이펙터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어떤 포지션에 노브를 두어도 연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 사운드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신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킬리가 틀 안에서 벗어나 조금 뭔가 이 다양한 재밌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어택 노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음량이 커지는 정도를 조절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신스 웨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필터 신스 웨이브 시그널과 컷오프 주파수 대역을 조절합니다. 카오스 랜덤한 옥타브 변형 미묘한 음정 변형으로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듭니다. 피크 신호가 필터를 통과할 때 불이 들어옵니다. 웨이브 파형 선택 스위치 위로부터 스퀘어 소우 사인 웨이브 파형을 선택합니다. 이런 이펙터는 쳐봐야 돼요. 쳐보고 돌려봐야지 저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여러 번 만지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클린 톤이 의미가 없죠. 네. 엄청나게 바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은 다 12시로 돼 있는 상태인데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레벨을 조금만 더 높일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를 돌려볼게요. 좋습니다. 어택을 끝에서 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좋습니다. 반대로 치고 서스틴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시 카오스 좋습니다. 파형을 바꿔볼게요.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리온이었나요? 자, 여기서 믹스 노브를 블렌드 노브를 드라이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연주가 어느 정도 그럼 한번 섞어보죠 그러면. 네. 좋습니다. 사운드를 이렇게 한번 싹 훑어봤고요. 물론 더 다양한 사운드들을 만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할 만한 이펙터는 아닌 건 분명해요. 하지만은 또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연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킬리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은총 씨한테 한 15분 정도만 시간을 주면 은총 씨가 또 기가 막히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예전에 저희가 열광을 했던 섭디케이의 이펙터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런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이 가장 정말 목마른 부분이거든요. 맞아. 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이펙터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아, 양질의 사운드를 조금 이렇게 진짜 변화무쌍한 사운드 뭐 남들은 안 쓰는 사운드를 나는 좀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절한 이펙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거 딱 쓰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조합성입니다. 이 이펙터는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막판에도 잠깐 들었지만 이런 그 내가 좋아하는 페달들 그리고 이 어택 그리고 뭐 블렌드 요거 이제 필터 들어가는 어떤 접근까지 잘 섞어서 그 보조적으로 훨씬 더 그 없던 그런 질감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가 더 돼야 그 극단적인 장점이 확 올라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해볼게요. 네. 지금 필터를 좀 줄이고요. 네. 어택은 적당히 준 다음에 블렌드 레벨 꽤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예를 들면 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딱 끄고 빠다다바라 이제 메인 리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서 인트로 같은데 보면은 많이 좀 쓰는 건데 그쵸. 그 이런 리프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뭐 인트로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뭐 기타만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뿌붕 바 네. 이렇게 터지거나 아니면은 드럼 베이스 아예 합 그 모든 포 리듬이 묶여서 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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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뭐 이런 그러니까 효과죠 효과 그러니까 이 이펙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펙터는 아니에요 이런 필터류 이펙터는 뭐든지 뭐 10초 아니 뭐 마디수로 치면 8마디 그죠. 아니면 4마디 길면 16마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에 효과를 주는 이펙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이펙터들이 사실 저희도 리뷰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특수적인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이거를 점수를 매기는 것도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분명한 목적성이 이게 다른 아니 다른 이펙터도 목적성이 있잖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성을 떠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목적성을 떠나서도 활용도가 있지만 얘야말로 어떠한 구간에서 내가 맞아요. 쓸 거다라는 진정한 목적성이 있어야 쓰는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렉트로닉 하모닉스라든가 뭐 여러 저기 뭐 섭디케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이펙터들 그죠. 있잖아요. 뭐 헝그리 로봇이라든가. 네, 헝그리 로봇이라든가. 그게 여러분 음악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 타임 하나 쓰려고 쓰는 이펙터. 보내려고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보내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제가 사장님께 좀 말씀드려서 요거는 점수를 안 그래요. 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10점 드리면 뭐할 거면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는 빵점일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이펙터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필요에 의한 거니까요. 이번 시간은 좀 점수 없이 네, 한줄평으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좀 공들여서 준비했으면 더 훨씬 멋있는 톤을 들려드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한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검색하셔서 다른 해외 맞아요. 포럼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운드를 미리 메이킹해가지고 들려드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네. 샘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버즈비에서는 또 이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 내린 결론은 믹스해서 멋지게 사운드를 만드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주평 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의 브릿지 같은 역할 이렇게 드릴게요. 그 한 순간적으로 킬링 타임을 만들어내는 이펙터라고 생각하시고 그 포인트 잘 찾아보셔서 이 여러 샘플 찾아보셔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이펙터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슨해진 이펙터 타임즈의 긴장감을 준 팁니다. 이 뭐냐면 저는 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만약에 은총 씨가 없으면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어떻게 끌고 갈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총 씨가 이 물론 이펙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자이기도 하지만은 연주도 물론 굉장히 잘하는 연주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이펙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연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도 은총 씨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끌고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효과적으로 곡의 군데군데에 정말 잘 썼을 때는 정말 맛깔스러운 사운드를 남들은 사용할 수 없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은 점수 없이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킬러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